LA시 선거가 내일 LA시 전역 1,500여 개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에는 LA시장, 검사장, 감사관을 비롯해 통합교육부 교육위원과 5개의 시민 발의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김설한 기자가 정리합니다. LA시장과 검사장, 감사관 등 시고위관리와 통합교육부 제2지구 교육위원, 그리고 LA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진을 선출하는 LA시 선거가 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565개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LA 시장 선출이지만 재임을 노리는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현 시장을 위협할 나머지 9명의 후보들의 인지도가 낮아 비아라이고사 시장의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외 델가디오 현 시검사장의 뒤를 이을 검사장 후보 가운데 칼멘 투르타니치와 잭 와이스 시의원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시 감사관직엔 웬디 그루월 현 시의원의 당선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LA 통합교육구 제2지구 위원과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진 선출, 그리고 홀수 지역구 시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와 4지구 등 짝수 지역구 시의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 내일 선거에 붙여질 5개의 주민 발의안 가운데 태양열 에너지와 관련 고용 창출 프로그램인 주민 발의안 B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활용이라든지 태양열 에너지 차원에서 시 정부의 적극적인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이제 그시 조례안 B에 찬성을 제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LA시 선거관리소에는 현재 부재자 투표 작업과 내일 선거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선거관리소 측은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8시 이후 투표 구역별로 투표 용지가 도착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를 위해 수천 명의 투표 요원들이 밤샘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oing to be running the absentee ballots around 8:30 tomorrow night, so that will be your first result. And then thereafter, about every half hour or so, you'll be seeing results. And that's because the ballots, you know, continually come in and get inspected and then tallied. 선거관리소 측은 내일 투표율이 시선거 평균인 20% 내외일 것이라며 투표소를 찾기 전 투표 용지를 지참할 것과 만약 부재자 투표를 발송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투표소를 찾아 직접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If they have their sample ballot handy to take that, and also on the back of the sample ballot is where their polling location is. It might be different from last time, so it's important that they know perhaps today, you know, before election day to find out where their location is, so that 에릭 가세리 시의원 등 출마 후보들은 오늘 저녁 각자의 후원 행사를 참석한 뒤 내일 오전 일찍 집 근처의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예정입니다. TVK 뉴스 김철환입니다.